안녕하세요. 무엇에 쓰는 물건이 고의 닌빠 인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촐랑대자? 자, 오늘은 나무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이름을 고목이라고 지었는데 예전에는 고르솔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두솔을 끝에 부분을 쓰는 걸로 썼어요. 자, 옷을 만들다 보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을까. 아마 차가운 다리미라고 하나요? 차가운 다리미, 뭐 찬다리미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얘가 굳이 나무여야지 되는지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로 쓰건, 어떤 부분, 쇠로 쓰건, 어떤 부분들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나무여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실험을 한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딱 식혀주면 그게 다리미가 잘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쇠가 더 차가우니까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자, 플라스틱이 더 눌러주니까 좋지 않을까요? 종이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림바를 자꾸만 주변에서 구하기 힘든 나무 조각으로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게 더 난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가 자, 플라스틱으로 제가 해봤어요. 자, 플라스틱으로 찬 다리미를 사용해 볼게요. 자, 뜨겁게 열을 가하고 면에다가 한번 찬 다리미를 사용해 봤어요. 자, 굉장히 납작하게 잘 다려지죠. 요번에는 폴리로 한번 다려봤어요. 자, 플라스틱으로 했을 때 잘 돼요, 그죠? 자, 요번에는 쇠로도 한번 해봤어요. 자, 요번에는 쇠로 면 위에다 찬 다리미를 사용해 볼게요. 자, 쭉 차갑게, 뜨거운 열에 차갑게 식히면 와, 제일 잘 다려지는 것 같아요. 쇠가 납작해지죠. 자, 요번에는 폴리, 잘 안 다려지는 폴리에다 찬 다리미를 한번 쇠로 대볼게요. 자, 납작하게 잘 되네요. 쇠로도 다리고 난 다음에 딱 하니까 너무 잘 돼요. 자, 그 다음 종이로도 해봤어요. 자, 일반적인 종이로 한번 찬 다리미를 사용해 볼게요. 같이 면에다가 먼저 해보고 폴리다 사용해 봤어요. 와, 잘 되네요. 다 잘 돼요. 자, 나무로 해봤더니 다 뭐 아무거나 눌러도 다 잘 돼요. 자, 여기서 왜 림바가 나무를 고집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나무를 사용해서 찬 다리미를 다려봤어요. 면도 잘 다려지고, 자, 다음에는 폴리에다 찬 다리미 나무를 사용해서 해봤어요. 와우, 다 잘 되네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쇠나 플라스틱을 하고 난 다음에 스틱으로 딱 다려서 봤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플라스틱에다가 스팀을 주고 다리면은 이렇게 물기가 남아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기가 이렇게 허옇게 물기가 남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옷을 할 때 번지게 돼요. 종이도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쓱 문지르면은 물기가 남아서 굉장히 안 좋고요. 자, 이번에는 제일 잘 다려지는 쇠를 한번 대놓고 스팀을 쓰고 볼게요. 보이시나요? 그냥 물기가 그냥 아주 흥건히 젖을 정도의 물기가 남아요. 물기가 남아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저 물기 때문에 물기가 또 다리다 보면은 제가 저걸 또 사용을 하다 보면은 흰색이나 이런 데는 얼룩이 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를 제가 한 걸로 하는데 그냥 나무를 사가지고 그냥 하시면은 잘 안 돼요.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코팅을 벗겨내셔야지 돼요. 자, 나무를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나무든지 코팅이 돼 있으면 빼빨을 사용해서 문질러 주세요. 자, 빼빨을 사용해서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문질러 주시면은 물기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빼빨로 잘 문질러 주시기 바래요. 코팅을 벗기신 다음에 다린 다음에 꼭 눌러 주세요. 자, 물기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자, 제가 분무기를 뿌려볼게요. 나무에다 분무기를 한번 뿌려봤어요. 자, 좀만 지나니까 살짝 물기가 없어지네요. 자, 어때요? 분무기를 뿌려도 물기가 없어지죠. 나무가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나무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립바 굴러가는 나무 아무 나무나 이렇게 써도 돼요. 아무 나무나 써도 되는데 나무의 맨질맨질한 부분이 평행이 맞아줘야지 좋아요. 울퉁불퉁하면은 이렇게 놨을 때 자국이 남기 때문에 나무가 팽팽한 걸로
쓰면 좋고요. 제가 고르솔이라고 해서 저렴하게끔 구두솔을 닦아서 쓰고 구두솔로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얘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든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얘를 하나 찾았는데 얘는 뭐냐면 안에다가 요술펜 같은 경우 하나 넣고 끝부분에 제가 자석을 하나 달아놨어요. 자석을 하나 달아놔서 여기다가 핀을 딱 올려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제가 얘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 그냥 나무 돌아다니다가 보면 나무판 같은 경우로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거예요. 고목이라고 찬다리미를 왜 써야지 되는지를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쓴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나무를 쓰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의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는 제가 이름을 지은 고목 고로시아는 나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한두 개는 갖고 계실 거예요. 초보자 분들은 내가 잘 있는데 잘 안 다려져. 폴리를 다릴 때 한번 해보세요. 폴리를 백날 다려보세요. 붕 살죠. 자, 다리고 난 열을 주고 얘를 딱 갖다 대보세요. 와우, 퍼펙하게끔 다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독특하면서도 꼭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